다시 다크소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지금 저기 환상의 벽이지? 에스병이 11개인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6개였습니다. 적게 센데요. 하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 통하나? 아니? 어, 통하네. 뭐 일단 가는 길에 있는 목들은 전부 다 정리됐으니 돌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나저나 저기에 교도소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건가? 교도사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도사 코스프레를 해서 적들을 좀 늘려줄 수 있겠는데. 코스프레를 하기엔 제가 그게 없죠. 그 망자의 반지가 보통 코스 그러니까 적의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저걸 놀리려면은 망자의 반지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불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불의 이펙트가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 뭐 이렇게 길쭉길쭉해 얘네들. 이러신 사람들 다 이렇게 생겼나? 보스전 바로 앞에서 계속 강화를 좀 해달라고 해주라고 쐐기사 카페는 여러 군데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커다란 거면
꽃이 많이 가 있고요. 이것도 여기서 낼 수가 없네.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간 전 면전을 좀 피하고. 어? 이런 게 있을 줄. 약정이 증표를 얻었습니다. 밑에가 있다고? 잠시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캐릭터는 왕자의 왕 엔딩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번에 그걸 요엘로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에 벌써 죽어버려서. 먼저 레벨 5. 요엘을 통해서 레벨을 5 올리고. 어두운 구멍을 다섯 개를 모아놔야. 여기서 망자의 왕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앙리와의 결혼 이벤트. 결혼. 이벤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랬지? 이 스텔스를 쓰네. 뭐야? 이전까진 개도니만 심지어 얘네는 개도 아니네? 갈수록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헛됨이 없어지는데 여기 숨바꼭질할 때 여기 숨으면 좋겠네요.
칩니다. 진짜로. 와, 다들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심지어 저거 하나 눈까지 감고 있었네요. 잠깐만. 그럴 줄 알았지. 남들 스페이스라는 게 아닌데,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전부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수준급에 형스럽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더 징그러운 게 있진 않겠지? 희생의 반지. 다행히도 이건 죽은 거네. 구독이
사일런트 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데드 스페이스라고 했었네. 여기서 막 스프를 주었습니다. 다들 뭔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여기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설마. 일단 여기는 뭐 이벤트가 진행이 돼야 이쪽 길이 돌리거나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톡불이 있습니다. 쟤랑 싸우다가 제가 도망쳐온 거예요. 시카교회. 원래라면 여기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만. 뭔가를 하면은 노르시카 교회 말고 잠깐만 뭔가 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일단 약정의 증표가 있던 자리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사다리가 있던가? 특별히 사다리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 길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거
Thank you for your kind assistance. Blessing of the moon upon your journey. 스피릿 was one of Rosaria's fingers. Vile bastard offspring who lurk in the darkness. My sworn enemies. Fearsome invaders to say the least. I would not have made it alone. You have... If you require help on your blessing... 이렇게 시리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 'tis one. 프레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